안녕, 나는 쑥쌤이야. 마이미에서는 미대 입시생들의 고민 사연을 받고 있어. 사연이 영상으로 제작되면 진심어린 조언과 함께 작은 선물도 주고 있으니까 궁금했던 부분들, 답답했던 고민들 사연으로 적어서 아래 댓글창 또는 이메일 주소로 많이 많이 보내주길 바래. 어디 보자. 이번 고민 사연은 카땡땡 미생이의 고민 사연이야. 읽어보겠습둥. 저는 고3 미생이인데요. 수시 합격을 했지만 목표했던 대학이 아닌지라 내년 수시에 재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재수를 계획하면서 고민이 하나 생겼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두 곳의 미술학원을 다니면서 기초 디자인을 배웠습니다. 두 군데 모두 잘 가르치는 곳이었지만 가르치는 방식은 완전 달랐어요. 한 곳은 구도 패턴을 주고 계속 똑같은 구도 안에서 그리는 연습을 시켰고, 다른 한 곳은 문제에 따라 즉흥적으로 구도를 짜게 하는 곳이었어요. 아무리 틀에 박힌 입시 그림이라도 창의력과 개성이 있어야 눈에 띌 수 있다는 말이 맞다고 생각해서 패턴 없이 즉흥적으로 구도를 짜야 된다는 말을 믿었는데, 막상 시험장에 가니까 전날 그렸던 그림만 생각나고 실수를 너무 많이 하게 돼서 구도 패턴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재수를 시작하면서 패턴을 주고 그리는 학원과 즉흥적으로 그리는 학원 중에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쑥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패턴이냐 프리스타일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래, 기초 디자인을 배우는 전국의 수많은 입시생들과 기초 디자인을 가르치고 있는 수많은 선생님들, 패턴을 써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아. 하지만 난 이 문제의 정답을 알고 있지. 뭐냐고? 사실 뭐 고민할 거 없어. 그냥 패턴 써야 돼. 기초 디자인 패턴 써. 됐지? 나 간다. 왜 패턴을 써야 되냐고? 네가 시험장 가서 매번 프리스타일로 그림을 잘 그릴 리가 없으니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구도 패턴을 연습하는 것은 성공하는 패턴을 만드는 것이다. 긴 말 할 거 없이 그림을 보고 설명해 줄게. 자, 그림 세 장을 보도록 하자. 같은 구도 패턴을 활용해서 그린 그림들이야. 이 구도 패턴을 쓴 학생은 수시 5관왕을 했어. 그리고 또 다른 그림 세 장을 보도록 하자. 이 구도 패턴을 쓴 학생은 정시 3관왕을 했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겠니? 합격을 만드는 구도 패턴이 정말로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이 말이야. 아, 근데 이런 알짜배기 패턴을 이렇게 막 공개해도 되냐고? 에이 뭐 이미 다 공개했던 그림들인데 뭐. 그리고 단순히 이렇게 막 보기만 한다고 해서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게 절대 아니야. 패턴이란 게 그렇잖아. 축구나 농구 같은 스포츠에서도 전술 패턴 같은 걸 만들어서 훈련을 한단 말이지. 근데 그걸 아 이런 패턴으로 공격을 하는구나 하고 알고 있다고 해서 그걸 개나 소나 아무나 막 다 쓸 수 있는 그런 패턴이겠어?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 어떤 수능 만점자의 공부 비법, 공부 패턴을 알아냈다고 쳐. 그럼 그 패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수능 점수가 막 올라갈까? 그건 아니란 말이지. 아무리 좋은 패턴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연습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이론적인 부분들도 계속해서 학습을 해야 하고 변칙적으로 이 그림 저 그림 그리면서 응용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때 실전에서 제대로 써먹을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럼 무조건 패턴을 써야 하느냐, 프리스타일로 그리면 절대 안 되느냐? 돼, 프리스타일 좋지. 프리스타일로 하면 굉장히 좋지. 알겠지만 요즘 기디 문제도 굉장히 변칙적이고 까다로운 조건들도 많아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프리스타일로 문제 푸는 게 제일 좋지. 맞지도 않는 구도 패턴에다가 억지로 끼워 넣으려면 머리가 얼마나 아픈데. 그러나 우리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를 해야 한단다. 자, 시험장에 가서 시험이 시작되고 막 긴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문제지를 딱 받았어. 문제지를 읽자마자 딱 드는 생각이 뭐야? 새하얀 도화지처럼 내 머리도 새하얗게 도화지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 아마 느껴봤을 거야. 그런데 미리 패턴을 준비해서 가면 고민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그만큼 아이디어 스케치나 하도가 빨리 나오니까 그만큼 더 빨리 완성할 수 있겠지?
그리고 늘 연습했던 대로 그리는 거니까 실수를 줄이고 망 그림을 망칠 확률도 줄어들 수 있다 이 말이야. 알겠지? 근데 패턴 그림에 단점이 있어. 그건 패턴을 쓴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지는 않다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디자인과 교수님들은 패턴 그림을 좋아하지 않걸랑?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수님들 나름대로 출제 의도를 가지고 문제를 내게 될 텐데 딱 그 문제에서만 나올 수 있는 최적화된 정답을 그려낸다거나 독창적인 새로운 구성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 교수님들은 대부분 주입식, 암기식으로 그려낸 그런 패턴 그림들을 걸러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학생들이 연습해보지 않은 그런 신박한 문제를 내시기 위해서 머리를 싸잡아 매고 고민해서 문제를 출제하시게 된단다. 구도 패턴은 분명한 장점이 있는 반면 모든 문제에 명쾌한 해답을 줄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실전 시험장에서 연습한 패턴대로만 그릴 수는 없고 문제를 잘 읽어보고 그 문제에 맞춰서 프리스타일로 응용해서 그리는 연습도 꼭 해야 해. 그래 맞아. 오늘 고민에 대한 해답은 바로 이거야. 우리는 패턴을 연습하고 프리스타일로 응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이제 진짜 됐지? 마, 이게 믿읍시다.